이제 우리 본인의 오늘 본인의 날이니까 우리 케이크만 집히야죠. 자, 촛불 좀 잡혀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네. 자, 촛불 잡히고 먼저 떠기 전에 자, 생일 축하 노래 우리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이쁘다. 시작.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많은 빛나는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공주님이 태어나서 첫 번째 돌은 첫 번째 밖이었죠. 돌잔치 때 뭐 잡고 싶다고 하셨죠? 실이요. 실요? 네, 맞아. 실 잡으셔서 수면장수 하시겠죠. 백시에 이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는 공주님의 13번째 생일이기도 하지만 작년 12월에 갱년을 말하고 1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상에 또 돌이에요. 프로 데뷔한 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돌잔치라면은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이 네 개 중에 무엇을 잡고 싶으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셔야 돼요. 실 그 다음에 통장 마이크 그 다음에 연필 연필은 뭐예요? 공구! 공구는 제외하고 세 개 다? 네, 세 개 중에 그러면은 저는 마이크 잡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 잡았고 오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120회까지 노래하신다는 욕심을 비추셨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내외진들이 사실은 축전을 보내주시는데 네.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 손태진 분이 예, 함께 이 자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저보고 대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아. 아니, 사실인데. 죄송합니다. 가수 앞에서 제가 예. 손태진 분 혹시 보시면 너무 죄송해요. 네. 네, 기쁘죠? 네, 그래서 우리 빛나는 분들께 오늘 이렇게 1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소감 한 말씀 잠시 할까요? 네, 초등이 이제 마지막 생일? 예, 초등학생 때 이제 마지막 생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13번째 생일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빛나니에서 팬클럽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수록 말씀이 늦으세요. 아니 저희들보다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천재 맞죠? 네. 네. 우리 공주님은 언제부터 노래하셨냐면 옛날부터 노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옛날이 언제예요 도대체? 옛날이 그게 뭘까요? 몇 년 전? 아, 몇 년 전을 옛날이라고 하셨어요. 네, 앞으로 120회까지 노래하실 테니까 무뱅장수 하시고 쭉 가는 겁니다, 우리. 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빛나는지들이 마련한 풍선이 있으시죠? 네. 풍선을 한번 터뜨리는 예,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풍선 터뜨려요? 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우리 빛나는 공주님.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생일 들어가시는군요. 누가 대신 좀 터뜨려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인공이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마이크도 잡고 지도 뽑을 수 있으니까 무빙장수 하실 수 있어요. 세게! 되게 많은 빛나는 님들의 이 조남을 이렇게 담아서 마음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호명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 빛나는 님들 전체의 마음을 담은 자리니까 이 마음들이 우리 전체의 마음을 함께 드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빛예수 공주님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아빠가 없으면 안 나왔겠잖아요. 그렇죠. 아빠 인사 말씀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공주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네, 허락할게요. 아빠 안녕하세요. 예,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공주님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밖에 다 하겠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예수공주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큰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앞으로도 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공주님도 자리에 모실까요? 네. 공주님 자리에 모시고 자 생일잔치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음식도 즐겨주시고요. 다음 순서로 우리 공주님 신곡이 언제 나왔나요? 빛나는 님들? 맞습니다. 27일 증국의 어머 사이트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뉴스로도 나오고 각종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님의 영상을 한번 보시는 시간 가질게요.